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예 최근에 이제 강성희 예, 대통령의 이, 예, 이 테러 위협이 있었잖아요 예그건에서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강성희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성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과 5범이지 않습니까 폭력 전과 5범 네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당 강성희 강퇴 대통령 사과 민주당 요구에 적반하장 공조다 강성희를 강퇴시킨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you <laughs>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왜 나서고 있나요? 참 진짜 적반하장이죠. 네. 강성희가 이제 폭력까지 포함하면 이제 정과 5범에 해당합니다. 오범 네. 원칙 바꾸며 갈등만 부추기면 위해 세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장면이죠. 이렇게 끌려나가는 장면. 네. 자, 이렇게 끌려나가고 있는 장면인데 이걸 가지고 또 현수막까지 걸어서 진보당에서는 네, 좀 난리를 아, 제대로 치고 있어요. 써먹고 있죠? 예, 뭐 미리부터 기획을 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제대로 있습니다. 제대로 써먹고 있어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오직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적반하장식 행태에 공주하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정과 5번 민주당을 편들고 있, 있다는 것은 아, 정과 5번 강성희를 편들고 있다는 것은 어 지금 전과 5번 이 민주당은 지금 강성희를 단순히 편드는 게 아니라 이 전과자에 대해서 편을 드는 것이냐. 네. 이렇게까지 지금 비춰지는 건데 어 무지성격으로 지금 자기들하고 반대 입장을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자기들의이 전략적인 이 공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성희와 민주당은 사실은 강성희 탄생에 이 일조를 한 거죠. 민주당이 사실상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빼치 달아준 거죠. 전주에그 공천을 일부러 구태여 하지 않으면서 후보 안 냈잖아요. 예, 물론 뭐 민주자기들의 당뭐 당원 당규상 예, 자기들의 과어 이제 이 과오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뭐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전에 자기들이 그랬냐고요? 다안 했어요. 음. 다 그냥 뭐 무시하고 다 냈습니다. 다 내고 뭐 민심이 나락이 가든 말든 다 내놓고 이제 와서 여기 전주 의뢰만 갑자기 안내겠다 했죠. 예. 강선이 어차피 이옷 받아 주는 게 받아 줘서 우리의 거수기로 쓰는 게더 유리하니까. 예 그런 외주 준거 상황이... 아니에요 외주 그냥 외주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진연도 하... 외주 하청이에요 하청 어, 예. 강사희이도 외주 하청이고 하청이 지금 이제 또 이제 작업 하나 하니까 이제 원청업체에서 와서 어. 여기 대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어, 외주 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 예, 민주당의 속내는 빤 하죠 지금 네 다시 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프레임 씌우기에만 이렇게 골몰을 하고 있는데 뭐 민생 현안 해결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 원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멘트 너무 약한데요. 약해요. 왜 이렇게 선비죠? 어. 수염 쓰다듬는 살만한 얘기 아닌가요? <laughs> 저 이거 논평 이걸로 친게 아니라 붓글씨로 네. 썼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아니 보면은 너무나 점잖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교양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메시지는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의 온도예요. 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성적이고 모상식한 행위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사과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정,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 기가 막혀요. 네 메시지가 활동가들이든 아니면은 네뭐 저희 같은 이렇게 이 방송이든. 이런 데선 단한 번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놓지 않습니다. 너무 그냥 점잖아요, 그냥. 예. 진짜 이건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내놨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힘이잖아요. 왜 정당에서 저 정도밖에 저저 정도의 온도밖에 메시지를 못 내나요? 자, 김태환 님,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남이승만 여러분 흩어지면 됩니다. 네. <laughs> 흩어지면 에, 됩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네 김태연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분열로 망해요. 예. 지난번에 한동훈 이게, 위원장 없으면 아유 그냥 끝나요. 그냥 가루가 돼요. 메떨 메떨에 간려. 마자사발에다게 한. 그렇지 딱, 그렇지. 간, 간 거예요 그냥. 어. 아, 훅 불면 날아가요 그때. 절대 그때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네. 아그렇다 나가면 저큰 큰일 나요, 망합니다 진짜. 응? 나가면 우리 하, 어깨 지금 이만큼 다지고 당사 있는데 방사 앞에 가서 우리 예. 어? 그거 하자. 아니 나가면은 어. 그때부터는 진짜 어. 아, 이거 방송 계속 진행 못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때부터 무슨 내용일까요? 나가면 예. 선거지고 정권 망하고 예. 우파 완전 박살 나고. 이재명 대통령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뭐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팬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다 무너지게 무너질 게 자명한데 자,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자 김민수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을 정제화시키기 몰두하며 경호처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음모론으로 정쟁화하기 위해 경찰관과 소방관, 의료진 등을 피습 사건 공범처럼 몰던 것과 참 비슷하다고 논평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죠. 예, 적어도 이렇게 공격 메시지는 같이 가면서 논평을 내놔야죠. 공격 메시지 아무것도 없고 자 민생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냐고요 이게. 전 그래서 지금 배치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 네. 지금 아우. <laughs> 아, 는 사람도 아, 있어 가지고. 막기안 돼. 그래 예, 예. 모욕 당해. 예, 게다가 아, 또 아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비속금지 모욕 당합니다. 예, 네. 그 와중에 잘 하는 사람도 있기는 네, 있는데 네. 예, 그런 사람들도 메시지는 안내놓더라고요다 아, 네, 똑같다고요. 네. 그냥 진짜 아 그냥, 그냥 아 차보세요. 사람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너무 예. 짜증이 납니다. <laughs>